안녕하세요, 백그린TV입니다. 아니, 계속 무엇인가를 했어요. 했는데 이래요. 계속 옮기고 저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카메라를 켠 것은 제가 여기에다가 요거를 해봤어요. 오전 중에. 그런데 벌써 수태가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잡혔어요. 너무 예쁘죠? 자랑해. 근데 이게 아 진짜 예뻐요.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거리가 조정이 안 돼서 앞에서 하면은 그렇게 안 나와. 이렇게 커요. 근데 이제 제가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불안해 보여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이 그냥 그 깊은 토분에 넣으려고요. 파피오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생난이에요, 지생난. 한 번씩 지생난이면서 암생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어때요? 이게 떨어지는 뭐 이렇게 그 바위나 이런 데도 수분만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아이들이 수분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분이 있는 곳에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지생으로 안 하고 이제 뭐그 바크나 이것도 잘안 쓰고 뭐 오로지 저는 난들은 이제 수태로 쓰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다 수태예요. 이거 촉은 아니겠죠. 뿌리겠죠. 예. 아이고, 조심해야 돼.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쑥 찔러 넣는 그 행동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이게 분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바크 좀 빼서 조금 큰 데다 넣어줄까? 이러면서 제가 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파크가 있으면 쑥 뽑아서 그거 놓고 주변에 수태, 그러니까 요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뺐다고 생각해요. 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빼고 요거 수태를 가에다 이렇게 넣는 그런 그냥 임시 분을 확장시켜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나눔이나 이런 데서 오면 막 이런 데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또 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태를 많이 쓰죠. 그래서 너무 예뻐서 하다가 지금 잠시 지금도 다시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A4 수태인데도 이렇게 쓰다가 나머지 남은 것들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제가 A4 수태가 3개가 왔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 화면보다 훨요 느낌이에요.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노빈훗이에요. 노빈훗. 파피오 페들럼 로빈훗. 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네, 제가 글씨 잘안 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애들이 써놓거든요. 로빈훗. 네. 또 이래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명패를 다시 써서 넣어주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낮은 분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예쁘지만은, 이게 균형에 어울리겠다 싶어서, 사실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막 손대면 그렇게 해서 파크를 딱 빼니까 파크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과히 좋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뿌리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이거를 손을 대고 싶은데 지금 분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혼자 막 뭔가는 했어요. 뭔가는 붙이고 뭔가는 하고 네. 그게 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 카메라를 켜고 라고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싱겁죠잉. 아이고야. 아니 하도 뭔가 허해서 카메라를 켜서 하기는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거를 하고 싶었냐면 지금은 분갈이 처리 아니니까요. 이거하고는 그래도 느낌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 여러분들, 어메야. 여러분들, 헬리아눔 아시죠? 헬리아눔. 헬리아눔이 그런, 요, 꽃이 피면, 요런 느낌? 예, 그,
팍 피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네 개를 다 제가 합식을 해보려고 해요. 헬리아는 꽃을 나중에 삽입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 같이 합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여기를 보면 아까 이제 한 언니가 요거를 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면서 제가 분을 한번 털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언니가 분을 이 철에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언니는 분을 하실 분이라서 하실 분이라서 제가 이걸 털어보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나노는 어떻게 심었느냐 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분주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예. 난석을 밑에 깔고요. 파크를 넣었어요. 네네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석을 넣고 파크를 넣고 파피오페들럼 헬리아노.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우리가 분주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분주를 하지 않고 그 합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도 지금 10개인가 왔는데 뭐 10개 몇개 되나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4개를 이렇게 요런 데는 또 이렇게 짧은데 요 깊은 분에 심어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토분에 심어도 잘 커요. 그러니까 수태는 내가 어떤 상태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물 조절을 잘 하시면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저 수태 A4만 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밑에 거는 이렇게 돼요. 근데 유난히 또 수태가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님께서 이게 뭐 혹시 궁금한 그 도울 일 있으면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으면 전화를 주시라고 전화를 줘도 된다고 이제 이게 저도 이거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이렇게 그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어디 뭐라고 그 구입처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나마 뿌리가 조금 더 내렸네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태가 그래도 수태도 아무리 건초인 상태로 하지만 이 아이들이 수태가 삭는데요. 요거 새 뿌리 나오죠. 여러분들은 간혹 가다 파피오페들러면 이렇게 파피오페들러면 뿌리를 가면 새 가만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새 뿌리가 이렇게 나죠. 네. 모든 것은 새 뿌리나 이건 모든 것은 다 예쁜데요. 어쨌든 파피오페들러면 뿌리는 까매요. 그러면 털이 나 있고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요게 살짝 보면 솜털 나 있어요. 그렇게 한 분이 네,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이제 파피오가 갔는데 이제 분갈이를 하시다가 까마니까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파피오 뿌리가 왜 그래요? 다 새카매요 이런 거예요. 이제 놀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파피오 뿌리는 원래 그래요 이랬더니 막 너무 새카매요 이러는 거예요. 파피오 뿌리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원래 그런데요?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무뚝뚝한 원래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무뚝뚝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수태도 그 해수태가 아니면 조금 삭는데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관리하기 편한 쪽으로 계속 수태를 쓰잖아요. 에에에. 페피오페들 마르마니큼 쫓겨난 게 노랗게 꼽히는 그 아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예, 이렇게 수태 가지고는 여기 가위를 살. 예. 이거를 봉신기 한 것처럼 높게 심으셔도 되지만 이게 분이 이제 깊으면 여기에다 뭘 깔아도 되죠. 뭐 난석이나 이런 걸 깔아줘도 되는데 이제 분을 보시겠어요? 흔들리거나 이럴 때는 뿌리가 많이 없고 이럴 때는 분이 자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요 분에 걸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크면 해가 묵으면 예, 또 이제 나름 또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깊을 때는 손으로 하기 불편하다 싶으면 볼펜이 마침 있어요. 그냥 요 가열을 이렇게 슥슥 눌러주면 가열을 가운데보다 가열을 예, 이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꽉꽉 누르시지는 말고요. 그거의 기준점이 또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느낌이나 받아들이는 거나. 근데 반드시 이 아이들이 손으로 이렇게 뽑거나 이랬을 때쑥 올라오는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자꾸 어느 정도 이 수태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예 안 올라오고 꽉 끼는 정도도 안 돼요. 저는 밑에까지 채운이라고 조금 꽉꽉 끼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안 흔들려요. 네. 그래서 이게 하다가 보면 수태가 조금 작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짧고 이러면 조금 꽉꽉 눌러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헬리안늄을 합식을 해 보았습니다. 헬리안늄 꽃을 삽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요거는 이제 그 하나 저 촉을 하나 떼놓았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거 나눔하지 말고 같이 보면 어떨까요? 저하고 같이 그죠? 촉이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네네네. 그래서 파피오페들럼 장판두란을 찾으시기도 하셨고요. 델리나시 이 꽃이 이뻐요. 근데 보여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때 이 사진이 없어져서 그래서 지금 촉이 여기 하나에 지금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나눔 안 되면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꽃 나왔을 때 하죠, 뭐 그죠? 네, 델리나시도 예뻐요. 델리나시 머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나눔 방송만 올려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 저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질 않아요. 갔다 와서 하고 갔다 와서 하고. 아, 중요한 거 여러분, 헬리아눔 명패.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꼽아 놓을래요. 그래서 이게 번식이 돼서 또 나눔할 때랑 명패가, 이 명패가 오래되니까 완전 녹아버리더라고요, 명패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이원 그건데요. 이원에서 나온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2011년, 이러니까 엄청 몇 년? 2011년이니까 지금 21년이니까 10년 된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달팽이 여기 먹기는 했어도,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이원 대표님께, 이청 대표님께, 톡을 보내놨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수 있으려나 싶어서요. 뒤에만 보이잖아요. 화이트 캡하고 라이징 선만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파피오 페들은 프로파일러 닮은 아이는 갔어요. 예, 시집 갔어요. 별 내용도 없고 쑥스러워서 제가 좀 자꾸 웃어요. 예, 힘들기도 하고요. 헛웃음이 난다 그래야 돼요. 네, 이거 이 정도 이만큼 커요. 아,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캐서린 떠먹었어요. 그래서 왈케리아나 세미알바 그런 것처럼 촉을 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놈의 손 똥손. 브라사블라. 또 잊어버렸어요. 아유, 넘어가요.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네네. 요 원래 있고 꽃필 거, 두 송이나 있어서 위로가 돼요. 네네네네.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살아요, 지금. 무슨 난원도 아니고요. 요러고 살아요, 요러고. 한번 보시게. 계속 여기서 분갈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니까 나눔 같은 손질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 예, 이렇게 이제 막 하다가 포장하다가, 하다가 관리하러 가다가. 이것도 합식을 해서 제가 봐야 될 듯해요. 두포트 환타지아가. 예. 그래서 이제, 다 이쁘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남으니까 제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겨울에는 팩 놔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하고 별 그거 없으면 제가 저기를 하려고요. 나눔을 좀 중단을 하려고 해요. 네. 떼레레레렌. 얘들은 집에 가요. 집이나 꽃 맺힌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는 집으로 가요.
네, 왈케리아나 TV나 왈케리아나 요거는 교배, 예, 교배예요. 저 아이는 TV나 꽃은 피면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 TV나도 저거 했어요. 제가 그 분갈이를 하다가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서 쉽게 말하면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네볼브 하나는 예,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요 쪼개미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벌브를 내는 아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요. 네, 요거 하나 있고요. 네. 네, 요 아이를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냥 파크 있는 채로 옮기려고 하니까 훅 털어져요. 그러더니 그래? 그래도 거머쥐고 해야지 이랬더니 이 아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법 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떨어져 있어서 따로 이왕 그렇게 된거이 아이들은 개체수가 조금 그거 한 거라서 떨어뜨려 놓아 봤어요. 네. 또 나눔할 때도 이게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었어요. 저 아이가 이제 좀 비싸 조금 가격이 나가니까 덜 부담스러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막 바삭바삭 마르고 네 그래요. 네, 이 아이들은 2만 원짜리예요. 이제 뭐그 난원에서 개발하셨다고 왈케리아 피에가 들어가 있대요. 엔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향도 좋고 되게 좋아요. 나눔했었어요 우리가. 네, 요거는 시크릿 러브 있죠. 요것도 되게 조그만하니 되게 볼브가 예뻐요. 네. 그 이제 2만 원짜리는 다 나가고 15,000원짜리 있고요. 요거는 체리우드라고 해서 요거는 3만 원요. 네, 요거 요. 라비아타 그때 못 구하신 분들 요거 있어요. 라비아타 2개 있고요. 요거 언셉스 엘리아 언셉스 핑크에 핑크 15만 원짜리는 나가고요. 요거 13만 원짜리 있고요. 밖에 2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는 다육이 언니하고 저하고 나눌까 싶어요. 반반. 예.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전체 한번 보고 싶으세요? 아이고, 네, 이게 이제 크게 보려고 하면 이렇고요. 네,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요게 이제 폴딩도어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세 분, 네 분, 뭐두분 오실 때는 문 닫고요. 만약에 네분 오시면 요 폴딩도어를 문을 다 이렇게 개방을 하면 요쪽에 베드가 두개 있잖아요. 이게 마사지 베드가 두개 있고, 요쪽에 마사지 베드가 두개 있어서. 네 분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직원이 3명이니까 다른 원장님들 오세요 이래요. 근데 이제 촬영할 때 쓰는 저건데요. 제가 지금 저 익숙지 않아서 잘안 쓰고 있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는 잘 아시는 분들만 이제 우리 고객님이라도 오시면 이거 다 치우죠. 일단 이 방으로 다 치우고. 요거 흙이 아니고 수태라서 괜찮아요. 벌레도 없고 그래요. 이러면서 네. 그래 가면서 해요. 사실은 고급샵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데려가세요. 진짜 싸잖아요. 2만 원이면.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이거 그때 2만 5천 원이 2만 원이요. 태포 2만 5천 원이요. 이거 싸요. 근데 그날 그리 하고 나니까 이게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요것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14벌브 돼요. 네. 요거 4개. 아니, 그날따라 왜 이게 탐이 나냐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건 딕바야나 교배 종이에요. 네. 여기서 딕바야나 그 골프그린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더티퍼브니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좋은 품종인데 꽃이 이렇게 하나만 올라왔어요. 네. 요 아이 가격 좀 합니다. 리카스테 있습니다. 또 봐요. 보여준다 하다가 또 이거저거 또또 다 네. 요거는 20만 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단이 쌓여 있고 새 볼브가 벌써 나왔고 그래서 요거는 길어서 보내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꼭 하실 분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포장해서 보내겠지만 이게 다육이 언니도 이제 좀 좋은 거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 이래서. 둘이 이제 반반 잘라도 되고요. 긴 거는 있으니까요, 저는 집에. 큰 거가 있으니까. 네. 조금 올라왔죠? 알갔죠?
네. 우리 다혜기 언니, 딸은 나는 모르니까, 예, 이런 나는 자꾸. 조건은 엘리자베스요. 네, 파피오 엘리자베스.